여보세요? 아, 주연님! 네, 대표님. 합격했어요? 네, 합격했어요. 아이고, 너무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때, 마음이? 솔직하게? 저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제가 제일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저 하나도 안 떨었어요. 진짜? 시강 하는데. 왜? 근데 대박. 대표님 앞에서 하도 해서 그런지, 저 대표님 앞에서 하는 게 훨씬 떨리지, 저 면접관들 앞에서 한 개도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그 정작 잘 보여야 되는 데서 잘한 거잖아, 진짜로. 맞아요. 너무 연습을 많이 했고 또 준비를 많이 해서 주현님이 그래서 진짜요. 더그 떨리지 않았던 것 제가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와,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던 일인데 이렇게 합격 소식을 듣게 되니까 뭔가 어뿡뿡하고 아직은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꿈을 가지게 된 이후부터 풋풋하다. 너무 불안해요. 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자료 모으기. 내가 빠져도 강사님한테서 내가 사라져도 할수 있도록. 근데 이런 거를 아카데미가 알려주지 않아요. 잠깐만. 왜 이렇게 떨어? 10초만. 제가 느꼈을 때는 대학생이 발표하는 느낌. 당연히 한 사람 쪽으로 몸이 기울겠죠. PPT 한 장면 장면의 흐름만 외우고 지하철 탄 옆자리 분들에게 인사하시나요? 처음 발표한 팀 주제가 어떤 거였죠? 보상을 통한 응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대사를 막 외워서 반발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거를 진짜 친한 동생을 CS 강사로 만들어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진짜로. 들어가고 싶다고 제일 먼저 생각을 했어요. 합격했어요. 아이고, 너무 축하해. 네, 이렇게 골목 강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시범 강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표님을 통해서 어떤 보조 강사도 할수 있었고. 강의도 많이 보조 강사로 가보고 현장 코칭도 따라가 보면서 그런 제가 적었던 이력서와 자소서 내용들이 면접시 주된 물어보는 내용들이었고 제가 시범 강의도 잘할수 있었던 이유가 시범 강의를 많이 해보고 강의한 제자를 많이 해보면서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잘 면접을 볼수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했으니까요. 지금 앞으로도 취업을 하고 나서 제가 잘할수 있을지 많이 긴장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앞으로도 쭉쭉 역량을 쌓아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CS 강사를 도전하시는 분들께 이런 제 영상과 소소한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내용들은 또 에듀이너스 카페에 보시면 자세하게 더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말 CS 강사라는 꿈을 꾸고 이렇게 창원으로 2월에 올라와서 5월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제가 자격이 있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지만 또 너무 기뻐서 당장이라도 뭔가 할수 있을 것 같고 빨리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크게 들고 있습니다. 에듀이너스 컨설팅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됐고 또 강의를 만들고 시범 강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닌 강의 강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현장 코칭과 또 보조 강사를 할수 있는 경험도 얻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었기에 제가 사실 취업을 이렇게 잘할수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다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CS 강사 꼭꼭 꿈 많이 키우시고 꼭 이루시길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